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이게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이게 방향이 이제 정반대다 보니까 쌈바닥에 빨간색으로 한번 새익이라는 글자를 만들어봤습니다. 세상을 이롭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이제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미생물이 있어야 되죠. 발효 종자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유원 플러스균, 이걸 판매하는 회사 대표입니다. 이제 이런 걸 이제 팔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한테 이제 그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서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관심이 없으면 굳이 음식을 발효해 가지고 먹어야겠다, 그다음에 뭐 발효 식초를 먹어야 되겠다, 발효 장아찌를 먹어야 되겠다 이런데 관심을 가질 일이 없죠. 예, 그래서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전화 문의가 오면 제가 가끔 이제 좀 시간이 한가할 때는 그분들과 전화로 이렇게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 건강, 몸이 건강한 거하고 마음이 건강한 거하고 이게 전혀 무관하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떠오릅니다. 자, 제가 예를 몇 가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굉장히 건강했어요. 뭐 이분은 뭐 오래 달리기도 잘하고, 그리고 병원에 한 번도 안 가고, 그리고 뭐 뭘 먹었다 그러면 뭐 돌도 씹어가지고 먹어가지고 소화를 다 시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건강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첫째, 자기 사업이 부도가 나버립니다. 두 번째, 자기 집안에 이제 소중한 사람, 그러니까 뭐 자녀분이라든지 부인이라든지 아파가지고 사업이 부도하니까 그 충격으로 더듬게 되는 거죠. 또 그걸 인해가지고 또 자기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술 먹다가 이제 뭐 교통사고를 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불행이 겹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엊그제까지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불과 한두 달 사이에 몸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뭐 특별히 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이런 거 보면 아, 마음이 내 몸 건강에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몸이 건강해야 된대가지고 뭐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몸에 좋은 걸 먹고, 뭐 비타민도 먹고, 뭐도 먹고, 뭐 이러면서 뭐 약만 한 우큼 먹는 분도 계시죠. 근데 그렇게 먹는데도 이상하게 몸이 뭐 그렇게 크게 건강해지는 것 같진 않아요. 뭐 조금 나은 것 같긴 하는데 예전같이 그렇게 개운하고 활력이 넘치고 이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저는 그건 아마 마음하고 연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옛날엔 그랬었습니다. 제 하는 일이 계속 이제 이 뭐 조금 뭐 이렇게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뭐 더더욱 더했죠. 뭐 이제 이렇게 글 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푹 자도, 늦잠을 자고 푹 자고 그래도 몸이 깨운치가 않습니다. 막 운동 아무리 해도 뭐 그렇게 크게 효과를 못 보고, 몸에 좋다는 거 막 보약이고 뭐고 막 먹어도 별로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뭐 이것저것 다 내려놓고 마음이 편해지고 나니까 그냥 밥하고 김치만 먹어도 그냥 얼굴이 그냥 뽀송뽀송하면서 이제 몸이 좋아지는 걸 느껴요. 그래서 제 건강 비결 중에서 저는 이제 명상, 마음을 이렇게 좀 잘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바라보고 마음을 다스리고 또 마음을 좀 유연하게 하고 하는 이런 걸 이제 요즘 막 열심히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관해서도 조금 이따가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몸과 마음은 이 건강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몸이 건강하고 싶으면 마음 건강도 반드시 돌봐야 된다는 거, 요걸 또 제가 지금 강조를 드립니다. 자, 우선 제가 이제 어떻게 이제 마음을 바라보고 공부하는가,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유튜브 있죠? 유튜브에서 위빠사나, 위 이제 위 아래 위 할 때 위, 그 다음에 쌍비엇 빠, 쌍비엇을 씁니다. 빠. 그 다음에 사람 할 때 사, 나, 너 할 때 나, 윗바사나, 윗바사나 황세란, 네, 윗바사나 황세란, 이렇게 이제 제가 요 적었죠. 윗바사나 황세란,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고 요 검색을 딱 눌려요. 그러면 이렇게 동영상이 쫙 나옵니다. 네, 한 그릇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황세란의 윗바사나 수행 자세 뭐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뭐 템플스테이 법무사 이제 부산 법무사에서 이제 템플스테이 할 때 이제 황세란 박사가 이제 여기 강의한 이 내용도 나옵니다. 그다음에 요거 황세란의 명상 강의예요. 26시간. 요걸 이제 클릭을 하면 여기에 굉장히 그 많이 나오죠. 26시간이 싹다 나옵니다. 여기에서 1번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죠. 예. 이렇게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됩니다. 황세란의 윗바사나 강의. 여기 보면 이제 자세하는 거 수행할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고 뭘그저 봐야 되고 뭐 저쪽 해가지고 이제 요 영상이 하나하나 다 나옵니다.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걸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황세남 박사의 윗바사나 강의. 이게 제일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제일 좀 설명이 아주 쉽게 굉장히 또 자세하게 되어 있는 동영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하려고 그러면 일단 이제 기초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뭘 배워야죠. 알아야지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윗바사나 황세란 이렇게 검색을 하면 방금 저 동영상을 여러분들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를 이제 하루에 다 보려고 그러지 말고 하루에 한 개씩만 본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하루에 한개 보고 요거 들어가 내가 한번 해봐야지. 이제 요렇게 해서 조금 조금씩 정말 몸이 모르게 조금 조금씩 이걸 가지고 뭐 하루에 내가 명상을 1시간 해야지. 1시간 정말 지옥 같습니다. 잘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5분부터 시작했습니다. 나 5분만 딱 하고 그만둘래 해가지고 요즘은 이제 이 전화기 같은 데 보면 이제 타이머가 있잖아요. 그걸 해가지고 딱 해서 5분 끝나고 나면 딱 멈춰버립니다. 더 하고 싶어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5분을 딱 하고 그리고 이제 한 일주일이나 2주 정도 해가지고 5분이 익숙해지면 그다음에 6분. 그 다음에 6분이 익숙해지면 7분, 7분이 익숙해지면 8분, 8분이 익숙해지면 9분, 이런 식으로 해서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40분도 뭐 거뜬하게 합니다. 막 기본 딱 앉았다 그러면 40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1분씩 계속 내려가지고, 근데 40분 넘는 데까지 3년 걸렸습니다. 3년. 3년 동안 꾸준히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제 40분을 오롯이 잘하는 그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면서 이제 그 마음 안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스트레스들, 마음속에 뭐 가져 있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슬금슬금 이제 밖으로 막 빠져나가죠. 네, 빠져나가지고 뭐 지금은 요즘은 뭐 그렇게 크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이 내려놨습니다. 욕심, 제가 이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욕심도 많이 내려놓고 마음도 많이 내려놓고 이러니까 얼굴이 조금 이제 좀 편하게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막 누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욕심쟁이처럼 이제 보였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자, 이렇게 몸과 마음은 바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그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에 충격을 받고 마음에 괴로움이 생기고 마음에 고통이 막 일어나고 그러면 몸이 어떻게 되죠? 마음 따라 가죠. 그건 결국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을 우리가 따로 보지 않고 같이 여러분들이 연관해서 봐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 이제 발효 음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먹고 싶다. 이럴 때 어저께 제가 아침에 원래 아침에는 제가 9시 전에는 전화를 잘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새벽 4시부터 아침 9시까지 열심히 공부하는 시간이거든요. 이제 그때 공부가 제일 잘 돼요. 예. 제일 잘 되기 때문에 이제 그때 열심히 이제 공부해야지 뭐 이걸 하든 저걸 하든 앞으로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전화 오면 웬만하면 이제 그저 이렇게 그 수신 거부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해가지고 전화를 거의 안 받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문자를 내린 거예요. 내려가지고 이제 이 유언 플러스 가지고 발효를 하니까 뭐 발효가 되니 안 되니 막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발효 안 되는 게 기적이죠. 예, 기적인데 이제 그분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좋은 걸 생각하든 여러분이 나쁜 걸 생각하든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생명체거든요. 미생물, 미생물. 아주 작은 생명체라도 생명체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예, 이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물질이죠. 예, 물질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 물질은. 근데 살아있는 생명체는 꼼짝거리면서 지가 먹기도 하고 잠자기도 하고 그리고 뭐 똥도 싸고 그다음에 또 번식도 합니다. 이게 한 마리가 두 마리가 되고 두 마리가 네 마리 되고 네 마리가 뭐 16마리가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번식이 되죠. 그래서 이 미생물은 동결건조, 어르고 건조, 말라나 가지고 이제 동결이라는 거는 어르고 건조라는 거는 말라는 겁니다. 동결건조돼 있는 그런 미생물이기 때문에 잠자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물에다가 딱 수분만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잠이 탁 깨어나죠. 깨어나기 때문에 지 생명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체한테 너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얘는 안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됩니다. 좋은 걸 생각하든 나쁜 걸 생각하든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싶으면 이제 여러분 자녀분 있죠. 조그만한 꼬마 아가야한테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이 말을 해보십시오. 너는 뭐 저기 뭐 망할 놈, 아니면 뭐 피로물 놈, 너는 인간 안 돼, 너는 뭐 어째 뭐 계속 나쁜 말만 해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그러면 걔가 어른 돼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훌륭한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이제 그한테 너는 참 착해. 너는 열심히 할 거야.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러면서 좋은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싶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죠? 뭐가 돼도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렇게 아주 작은 생명일수록 그 영향을 굉장히 잘 받습니다. 그리고 미생물도 사람하고 똑같이 그런 영향을 받아요. 제가 옛날에 이제 어떤 이제 고양이가 있었어요. 고양이가 이 고양이가 이쁘다고 이렇게 손만 가면 발톱을 드러내고 막 달라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내가 이상하다. 이 애가 왜 이럴까? 이 고양이가 원래 안아주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주인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애가 왜 이러는가? 어릴 때 자기가 그때 기분이 좀안 좋아 고양이를 자꾸 때렸대요. 그러니까 막 때리다 보니까 고양이가 커서 이제 모르는 사람이 손만 딱 올려도 쥐 때리는 줄 알고 딱 이렇게 달라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고양이도 그러고 사람도 그러고 그러는데 미생물도 똑같습니다. 오히려 이 애들은 몸집이 작기 때문에 더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효를 하면서 그 마음 안 된다 안 된다 안될 거야 뭐 이런다고 되겠나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먹는 즉시 여러분 마음 먹은 대로 발효는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물며 우리 몸 있죠? 여러분들이 이 몸뚱이도 전부 뭡니까? 전부 사실은 미생물 덩어리예요. 이뭐 눈에도 미생물이 있습니다. 머리에도 미생물이 있고 코에도 입에도 이것도 전부 미생물이에요. 뱃속에 들어가면 더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좀 이렇게 빼딱한 마음들, 좀 심술궂은 마음들 그런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바로 반응을 합니다. 제가 증거를 보이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게 있죠. 사촌이 논 사면 배 아프다. 근데 그 배가 창자가 꼬여 아픈 게 아니고 그 창자 안에 있는 내 속에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막 그냥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왜 사촌이 논사니까. 그 미생물들이 막 난리를 이제 하는 거. 그게 뭡니까? 배 아픈 거죠. 여러분들이 썩은 고등어라든지 뭐 상한 음식을 먹으면 배가 어떻게 됩니까?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요동을 치죠. 그러니까 배 아픈 것처럼 사촌이 논사면 안에 있는 미생물들 이게 몸집이 잡다 보니까 반응이 적극적으로 나타납니다. 미생물들이 요동치는 거죠. 그러니까 사촌이 논사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자가 꼬이는 게 아니고 미생물들이 기분 나빠서 나 기분 나빠 이래가지고 이제 저항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발효를 해가지고 좋은 그 발효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이렇게 보여드렸듯이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이제 이렇게 윗바사나 황세란 이렇게 치면 이제 영상이 나오고 거기에 보면 이제 그 황세란의 이제 황세란 박사는 제 와이프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마누라 자랑하면 팔불출이라 그러는데 뭐 팔부출 될랍니다. 예, 그래가지고 요 설명을 무지 굉장히 잘해요. 예, 아주 알아듣기 쉽게 굉장히 잘하는 이제 그거다 이러면 그리고 사람들이 제 보고 자꾸 박사님 박사님인데 저 박사 아닙니다. 저는 이제 그요이 판매 회사의 제가 대표고 이제 황세남 박사가 진짜 박사입니다. 이제 부산대학에서 무슨 관지 그거 생명공학 아니다.
바이오 생명 바이오 공학 하여간 막과 이름이 어려워요. 예, 이제 지금은 이제 조금 세월이 지나가지고 생각도 잘안 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사람들이 건강하려고 그러면 바이오, 그다음에 뭐 미생물, 그다음에 뭐 공학도 이제 우리가 기계 있는 것도 공학이지만 생명도 공학입니다. 생명 공학 뭐 이런 이제 그 관련 뭐과그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저 학위에는 공학 박사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아, 난 공학이 그것만 그건 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 공학도 뭐 분야가 엄청나게 그 많은 걸 옆에 따라다니면서 제가 이제 그것도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간 어떻게든 설명을 굉장히 쉽게 알아듣기 쉽게 굉장히 잘하는 그런 타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 영상 보는 데는 돈 하나도 안 들어요. 이거 보면서 하루 한개 보면서 하루 5분만 딱 이렇게 명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들이 편안해지면서 또 크고 난 뒤에 발효 음식 이걸 먹고 그러면 몸도 편안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럼 건강이 팍팍 그냥 좋아지죠. 제가 이 명상이 이제 여러분 몸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건 다음에 또 제가 기회 있으면 좀더 자세히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쪽으로 말하려고 그러면 할 말이 억수로 많아요. 네, 많은데 이제 뭐 제가 요즘은 방송을 쪼매쪼매 하는 이런 거다 보니까 또 이제 황선한 박사가 이제 강의해 놓은 것도 무지 많아요. 예, 여러분들이 뭐 이거 찾아보면 한 1,800개가 넘습니다. 많다 보니까 이제 요렇게 이제 모아놓은 거는 방금 요렇게 찾으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조금씩 이렇게 공부해 보시면 이제 몸 건강만 챙기지 마십시오. 마음 건강을 같이 챙겨야지 몸이 건강해집니다. 제가 해보니까 몸하고 마음하고는 이 따로 놀지 않습니다. 딱 연결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같이 그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이 아무리 편하고 싶어도 몸이 아파가지고 막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막 온만신이 막 쑤시고 그러면 마음이 편해지겠습니까? 마음이 절대 안 편해집니다.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몸도 편안해야 되고 마음도 편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프지 않고 여러분이 건강한 거 그게 사실은 행복이죠. 저희들의 이제 소망이 그거죠. 뭐 집집마다 병원이요, 사람마다 명이라 부모가 자식의 병을 고치고 자식이 부모의 병을 고치는 그런 세상, 그거 세상 만드는 게 이제 저희들의 소망입니다. 근데 이제 그 소망에서 이제 저희들이 또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이게 뭐좀잘안 되네요. 새 잇, 이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몸과 마음이 아프지 않는 거, 건강한 거, 편안한 거. 그게 제일 중요한 처음이면서 시작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 가족들이 건강하고 편안해야 되고 내 이웃이 건강하고 편안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내이 동네가 그 다음에 내 도시가 내 나라가 편안하고 건강하면 좋은 거죠. 이렇게 조금씩 이제 늘어나는 거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몸과 마음이 편해야죠. 그러니까 몸 편하려고 한번 노력해봤자 마음이 무너져버리고 나면 그건 몸이 절대 편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딱두 개가 하나다. 서로 엄청나게 연관되어 있다. 예, 그래서 따로 보지 않고 같이 해야 된다. 명상. 여러분들이 하루에 5분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내일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은 막 이렇게 뭐 이것저것 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상 만드는 걸 이제 조금 많이 뭐 며칠 좀한 일주일 넘게 겨루고 이랬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작은 그런 이야기부터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자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